그렸을 뿐이다. 하지만 주인장의 말을 설마요? 그대로 믿기에는 물의 색깔이 너무 진한데 그냥 맹물 같지는 않은데 과연 이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살펴보기로 했다. 그때 조용히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을 보자. 가만히 지켜보니 분주하게 무언가를 계속 꺼내오고 있다.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? 어떻게 또 보고 또 조차 올렸어. 이거 뭐예요, 이거 뭐? 아이 참, 아니 그냥 아까 그 국물 봤잖아요. 네. 저기 곱창에 쓴다고 국물 끓이는 거예요, 이거. 역시 맹물은 아니었다. 이 많은 재료를 넣고 육수를 내고 있다는 주인장. 과일까지? 그 종류를 살펴보니 한약재와 과일 등 모두 13가지인데. 이게 방송에 나가면요. 나머지 책임 뭐예요? 주인은 여기 요것으로다가 주인 손님들의 이미지한테 저기 하는 건데 다 나가면 안 돼요. 나머지 세 가지는 1급 비밀이라. 입법 재료를 모두 넣고 5시간 이상 푹 우려내면 이도 진한 맛과 향을 내는 육수가 완성되는. 이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? 곱창을 볶으면 돼지의 냄새가 있잖아요. 그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. 비법 육수를 넣고 끓인 순대볶음과 일반 육수로 만든 순대볶음. 과연 맛에서는 어떤 차이가 났다? 똑같은 양념을 하고 비교를 해보기로 한다. 5명의 시민이 참여한 맛 비교 테스트. 과연 결과는 어떨까? 입법 육수로 끓인 순대볶음이 총 4표. 대박집의 승리. 일본 맛은 담백하면서 약간의 고소해요. 그 맛이 고소하고 약간 감칠맛이 나고요. 맛이 더 고소하고 좀 진한 맛이 나요. 그리고 누린내가 잔내가 없고 입맛에 탁 당겨요. 입맛에 당기고 감칠맛이 나고 요거는 조금 나름대로 그냥 맑은 개운한 맛. 돼지 곱창 특유의 누린내가 나지 않는 대박집의 순대볶음. 손님들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는데 주인장, 그가 성공한 또 다른 비밀은 뭘까? 볶음 2인분 주세요. 볶음 2인분만 주세요. 볶음 2인분만 주세요. 약속이라도 한 걸까? 두 명이 와도 세 명이 와도 하나같이 2인분만 주면. 주인장도 익숙하게 2인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런데 둘이 먹기엔 양이 좀 많아 보인다. 커다란 철판을 가득 채운 순대볶음. 채수가 숨이 죽은 후에도 엄청난 양이다. 아무래도 주인장의 손이 무척 큰 것 같은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? 푸짐한 인심에 손님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. 아니면 아, 너무 잘 먹었다 배불러서 그 정도로 지금 둘이서 먹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더 와도 남을 정도로 많아요. 2인분이거든요 이게. 2인분인데 세 명이서도 배불러서 다 못 먹어요. 아무리 시장 인심이 좋다고는 하지만 주인장 너무 퍼주는 거 아닐까? 이렇게 수북하게 담다 보면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다. 살까지 추가하면요. 2인분짜리예요. 이게요? 네. 왜 이렇게 양이 많아요? 아유, 저희 이렇게 좀 푸짐하게 그냥 힘들어요, 손님들. 그렇다면 다른 집과는 어떤 차이가 날까? 직접 비교를 해보기로 했다. 에고? 대박집의 순대볶음 재료와 일반 맛집의 순대볶음 재료를 각각 해체해봤는데 정말 일반적인 순대볶음보다 대박집의 양이 더 많을까? 결쳐놓고 살펴보니 대박집의 순대와 곱창 약 1.5배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.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. 대충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 건가? 옛날 고등학생들 밤 아침 못 먹고 가구를 찌게 푸짐하게 하시던 게 습관이 돼서 안 되네요. 줄이질 못해.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오니까. 푸짐하게 담긴 순대볶음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. 하지만 수많은 순대집들 사이에서 대박집으로 살아남은 또 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다.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순대볶음의 활용점정 볶음밥?
이거 서비스야. 아이고야. 너무 고맙지 그러면. 아이고. 이준영이랑